그 본인들이 직접 탑승을 신청해 주신 분들이니만큼 네. 할 말들을 다 준비해서 오셨네요. 담고 왔죠. 네네. 예. 강기정 기사님. 예, 여야 택시는 네모다가 어려웠습니까? 한참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네. 지금 생각은 좀 바뀌었어요. 뭡니까? 결국 그 국민들이 가리키는 그곳, 네. 그곳으로 정치가 가야 된다. 그래서 여야 택시는? 여야 택시는 내비게이션이다. 아, 아깝긴 네. 안 돼요. 그러니까. 아깝긴 나요. 그런 건도 못한 것 같아요. 예, 예. 한번 댓글 다 한번 해보실래요? 원희철 기사님. 예. 저는 여야 택시는 태평양이다. 태평양이다. 왜죠? 태평양의 바다인데 그 민심의 소리를 다 듣는 태평양 같은 바다다. 독도창가? 독도하신 티가 너무 지금. 독도창 너무. 그럼 우리 원 기사님. 네. 원영 기사님 갑니다. 네, 저는 여야 택시는 마누라다. 왜? 마누라. 뭐 잔소리를 되게 많이. 그런 면에서. 그렇죠. 네, 김 기사님 갈까요? 네, 저는 여야 택시는 설렘입니다. 설렘. 뭐 어떤 분이 탈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자 할지도 모르겠고 아주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아서 굉장히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설레이는 택시 같아요. 그래요. 네 분의 말씀 쭉 들었는데 네. 그냥 그저 약간 고등학생 소통의 참가가 별로 안 내요. 그걸로 그래요. 예, 그걸로 가죠. 다시 해도 지실 분들이에요. 권혜영 기사님께서는 특히 또 애가 다섯 있는 집을 태우셨잖아요. 네, 정말 우리 정치가 핵심을 못 잡고 있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는데요. 다섯 자녀 키우는데 겨우 한다는 게 종류는 많아요, 정부. 저 도움 정책이 네. 이를테면 전기료 30% 깎아준다 가스료 20% 깎아준다 다 몇천 원, 만 몇천 원입니다. 그런데 다섯 명 급식비만 해도 20만 원 드는 거거든요. 자잘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느꼈습니다. 아니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뭐 지금까지 안 만드신 거예요? 글쎄요.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. 예, 잘 좀 연구해 주세요. 네. KBS.